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렌드를 앞서가는 요즘 영어 엄지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 약속을 했던 지난 캐스트에서 약속을 했던 왓이랑 댓 구분하는 캐스트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 선생님이랑 다이어 가볍게 공부하다가 문법 내용이 나오니까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조금만 의지를 가지고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내신이나 수능에서 되게 많이 나온다는 거 알고 있을 거야. 이 대시나 왓의 쓰임이 좀 많아. 대시 특히 많아. 그래서 이게 도대체 나한테 뭘 묻는 건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선생님이 잠깐 설명을 해주면 우리 일단 기본적으로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해주고 싶어. 관계대명사라는 아이들은 있잖아. 영어에서 유일하게 뒤에가 불완전한 친구들이다. 불완전하다는 뜻에서 선생님은 X를 쓸 거야. 다시 관계대명사란 애들이 영어에서 유일하게 어떻다고? 뒤에가 불완전해. 근데 이 관계대명사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요렇게 통째로 덩어리째로 형용사 역할한다. 형용사 역할을 하니까 앞에 수식을 받을 선행사가 필요해. 즉 명사가 필요해. 형용사가 그냥 뜬금없이 오는 게 아니라 명사 수식해 주려고 오는 거거든. 그래서 앞에 뭐가 있냐면 선행사라는 친구가 있어요. 앞으로 이제 명사가 있다라는 뜻에서 동그라미를 쓸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 대명사라는 친구 누구누구 있어? What부터 쓰면 안 되겠다. Who 알고 있죠? Which 가능. 그리고 whom도 있고요. 혹은 이것들을 대신해서 뭐도 쓸수 있어? that이라는 친구도 쓸수 있어. that은 참 멀티플레이어야. 여기까지 이런 친구들이 다 어떻게 쓴다고? 뒤에가 불완전하고요. 앞에가 선행사가 있어요. 이렇게 쓰는 거야, 관계대명사는. 됐니? 근데 우리 what도 뭐라고 불러? 관계대명사라고 불러요. 알죠? 우리 what은 선생님이 항상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비교하기 좋으려면 여기다 쓰는 게 좋겠다. 그쵸? 왓을 뭐라고 부르냐면 특이점이 온 왓이라고 불러. 걔 특이점이 어디로 왔냐면 일단 얘도 관대래. 관계대명사니까 뒤에가 어때야 돼? 일단 불완전해야 되거든? 근데 얘 특이점은 어디에 왔다고? 앞에 왔어. 우리 얘 뭐라고 불러?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라고 불러요. 즉 앞에 선행사가 있으면 돼안 돼? 얘는 안 돼. 아, 되게 독보적인 모양이 되었어. 왓은 이렇게 생겼어. 앞뒤로 불완전해. 됐니? 자, 그리고 이 that이라는 아이만 똑 띄어서 다시 볼게요. that은 참 쓰임이 많은데 관계대명사 that으로 썼을 때는 어떻다? 이렇게 앞에 선행사는 있고 뒤에는 불완전한 이런 형태를 띈다. 됐지? 또한 가지 더 있어. that이 있는데 요거 위치 바꿔볼까? 앞에는 선행사가 없고 뒤에가 완전해. 이런 걸 뭐라 부르냐면 접속사라고 불러.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접속사 있죠? 뭐, although, if, whether, 똑같아요. 다 이렇게 생겼어요. 됐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O랑 X를 가지고 두 자리에 채워 넣을 수 있는 경우의 수딱네 가지 있잖아. 하나 안 나왔지? 뭐안 나왔니? 앞뒤로 동그라미인 경우 안 나왔어. 그지? 이렇게 앞뒤로 동그라미인 경우도 있다? 이건 누구냐면, 동격의 대시라고 불러요. 동격의 대. 됐어? 앞에 선행사라고 부르기는 조금 그렇지만, 앞에 명사가 있고, 뒤에는 완전해. 그래서 뭐야 이건 어떻게 생긴 거야? 이렇게 보면 그게 동격이야. 알겠지? 아, that이라는 친구가 나머지 세 개의 가능성을 다 가져가고요. 우리 what한테는 딱 이것만 있어. XX. 됐어? what은 왕따라서 앞뒤로 이렇게 다 없어.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 나왔을 때 뭐를 어떤 면에서 먼저 접근하는 게 편해? what인가부터 접근하는 게 편해. 그래서 무조건 앞뒤에 불완전한지, 즉 what자리인지부터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럼 이거 가지고 한번 볼 건데, 자, 그러면 이걸까지 알아도 왜못 풀어? 못 푸는 이유가 있어. 뭐야? 완전한 게 도대체 뭐지? 이거야. 완전하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 문장의 구조는 동사가 결정한다. 문장의 구조는 누가? 동사가 결정해. 이 동사라는 친구는 앞에 뭐 있어야 되고? 주어 있어야 되고, 뒤에 뭐 있어야 돼? 목적어가 필요한 애들이 많아. 그치? 이렇게 앞뒤로 이 동사에 따라서 앞에 무조건 있어야 되고, 주어. 뒤에 목적어가 필요한 애는 목적어가 있어줘야 되고, 보어가 필요한 애는 보어가 있어줘야 되고, 이 동사에 따라서 뒤에 따라 나온 구조가 다 있는지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공부하는 게 그래서 중요해.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 있어. 내가 한때 동사였는데 있잖아. 앞에 to나 뒤에 ing 붙여갖고 나 이제 준동사 됐어. 근데 그 준동사가 되었어도 있잖아. 예전부터 동사에 충성해가지고 같이 다니던 식구들은 준동사가 되어도 같이 다녀야 돼. 즉, make가 making이 되어도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된다고.
메이킹의 목적어도. 그래서 준동사도 뒤에 목적어가 필요하고 한 가지 더 있다. 전치사라는 놈도 뒤에 명사가 같이 있어야 돼. 근데 뒤에 명사가 없잖아? 그럼 불완전한 걸로 쳐. 이런 식으로 동사를 기준, 준동사 기준, 전치사 뒤 다 차 있어야 돼요. 명사로. 알겠죠? 거기가 빠져 있는 게 불완전하다라는 거야. 한번 볼까? 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는 거 알지? 선생님이랑 한번 볼게요. 자, another strange thing about this animal is the fact래요. The fact라는 애가 나왔어. 이거 명사잖아. 명사 맞아, 동그라미 이렇게. 뒤에 볼까? It cannot swim at all. 그것은 수영을 할 수 없어요. 수영하다 뭐뭐를 필요해 없어도 돼? 없어도 되잖아. 어떻게 수영하다 뭐뭐를 있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얘는 완전한 거야. 꽉 찼어. 앞뒤로 꽉 찼어. 이거 뭐라고? 돼. 일단 왓자리는 아니잖아. 그치? 그리고 이 대시 뭐더라? 동격의 대시다. 되셨어요? 자, 그럼 뒤에 As a result, 다음에 He asked them for a decision. 결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어? 결정이래. 얘들아, 명사잖아. 명사 맞네. 뒤에 볼래? What이냐 대시냐 보니까 He adapt래. 여기 부사 필요 없고 그가 adapt는 채택하다인데 채택하다니까 뒤에 뭐가 없어? 뭐가 있어야 돼? 목적어 있어야 돼. 뭐뭐를 채택하다. 목적어 있어야 되는 애가 없어요.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자, 앞에는 동그라미고 뒤에가 X니까 여기도 what은 못 오겠다. 그치? 하나라도 동그라미가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얘도 대시야. 이런 데를 뭐라고 부른다? 뒤에가 불완전한 건 영어에서 누구밖에? 관계 대명사밖에. 그치? 한 번 더. 사이언티스트들은 말해요. 우리가 사람의 뇌 속을 들여다볼 수 있고 알 수 있어요. 뭘 알 수 있어? 그들이 생각하는 거. 자, know라는 애. 이제 드디어 뭐가 아니야? 명사가 없어. 얘 명사 아니잖아. X. 뒤에 볼래? 그들은 동사 기준으로 앞에 주어 잘 있네. Thinking, are thinking이라고 나왔는데 thinking 다음에 about이 있어. about은 전치사인데 뒤에 뭐 있어야 된다 했죠? 명사가 있어야 돼. 있어야 되는데 없어. 앞뒤로 X다. 요 자리가 누구 자리? what 자리. 앞뒤가 X면 누구 자리? what 자리. 한 번 더 볼까? It is surely a blessing. 그건 축복이야. 뭐가 축복이야? Dreams do not instantly come true. 뭐가 축복이야? 꿈이라는 것이 do not instantly, 즉시 come true, 이루어지다. come true는 거기에서 끝나는 거야. 그치? 되다, 진실이. 꿈이 진실이 되는 것, 뭐야, 된다는 것은 되게 축복이야. 됐니? 뒤에 지금 어때요? 꿈은 이루어진다. 완전해. 완전하니까 what은 일단 안 되는 거야. 대시라고 동그라미를 쳐. 그리고 나서 보니까 앞에 명사라고 이거 동그라미를 치려고 보니까 뒤에도 동그라미. 앞에도 동그라미네. 이거 축복이야 뭐가? 이렇다는 사실이 축복이야.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지만. 그치? 그렇게 알아도 상관없어. 어차피 얘는 접속사 대시거든. 동격의 대도 접속사 대시거든. 근데 얘는 얘가 얘를 꾸며주는 것도 아니고 얘가 얘를 풀어서 설명해주는 것도 아닌 것 같아. 이거는 가주어, 얘가 진주어인 경우예요. 그냥 알아만 두세요. 어쨌든 왓자리는 아니다 라는 걸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얘는 동격의 대시라기보다는 얘가 따로 저를 이끌고 있는 접속사 대시다 라고 보는 게 더 맞아요. 됐죠? 한 번 더. The problem is that. The problem is what? 뭐가 와야 될까? 보니까 일단은 동사잖아. 선행사가 아니죠. 명사 아니죠. You have no compass. 너가 컴패스도 없고 GPS도 없고 맵도 없다. 너는 이것이 없다야. 끝. 끝이. 너는 갖고 있다. 아무것도 안 갖고 있다. 주어, 동사, 목적어. 꽉 찼어. 둘 중에 하나라도 동그라미면 what은 못 와요. 대시 와야 돼. 이때 이렇게 생기면 이거 접속사 대시라고 했어. 그치?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랑 아주 짧게 미니 테스트처럼 몇 문제를 풀어봤어. 여러분들이 왓된 문제가 나왔을 때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네? 그랬을 때 선생님의 캐스트를 보고 판단을 해봐도 조금 안 될 때가 있을 거야. 그치? 그걸 바로 따라할 수 있으면 우리 다 굶어 죽어. 그치? 바로 못 따라해. 당연히. 그러니까 계속 연습을 해봐야 돼. 근데 연습을 해보았는데 너무 힘들어요 하는 거는 선생님한테 언제든지 질문을 하시면 선생님이 그거에 대해서 또 친절히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질문을 남겨주세요. 오늘 캐스트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재밌고 유익한 캐스트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